바다는 눈으로 즐겨도 좋지만 입으로 즐기기엔 더 좋습니다. 마치 작은 바다처럼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 찬 수족관이 맞아주는 이곳. 여수의 별미를 한입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해물 삼합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여수하면 돌문어가 빠질 수 없겠죠. 봄이 제철인 새조개. 거기에 뽀얀 빛깔을 자랑하는 키조개 관자까지 깨끗이 손질해 준비합니다. 바다향을 가득 머금은 쫄깃한 해산물들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통한 새우와 빛깔 고운 한우 차돌박이, 그리고 각종 버섯까지 산해 진미가 다 모였는데요. 싱싱한 해산물로 저희 전라도만의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해산물과 인연된 젓갈김치로 고기와 해물과 김치가 어울려져 삼합이 되었습니다. 여수 바다가 통째로 내어준 보물들이 한상 가득 펼쳐지고 콩나물과 잘 익은 김치가 올려진 불판 위에 각종 재료를 하나씩 올려주는데요. 봄철 별미 새조개가 등장하자 감탄이 끊이질 않습니다. 재료가 섞이지 않도록 따로따로 구워야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잠시 후 돌문어가 꽃처럼 피어나고 차돌박이가 육즙을 뿜어내자 입안 가득 침샘을 자극합니다. 문어와 전복, 키조개 관자뿐만 아니라 차돌박이에 김치까지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임금님 술안상도 부럽지 않은데요. 다양한 해물이 입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풍성한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김치하고 차돌하고 섞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여수의 돌문어는 정말 맛이 끝내줘요. 이거를 이 김치에다가 싸서 먹으면 이 맛은 안 먹어보면 몰라. 여수 바다를 한입에 품은 듯한 호화로운 보양식 해물 삼합으로 잠들어 있던 봄철 미각을 깨울 수 있는 곳입니다. 어선이 분주하게 들고 나는 지세포항은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쌈 거하게 즐기는 사람들. 쌈의 주인공은 바로 은빛 멸치입니다. 멸치의 변신을 무제라고 합니다. 남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씨알 굵은 생멸치를 사용하는 멸치 쌈밥. 조리 과정이 남다른데요. 우거지에 육수를 부어 끓이다가 손질한 멸치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비법 가루를 뿌려주고 양파와 깻잎, 다진 마늘을 올린 후 고춧가루로 매콤함을 더해주는데요. 찌개로 보일 만큼 국물의 양이 많습니다. 육수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국물을 좀 있게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이게 멸치 매운탕도 아니고 뭐지? 하다가 국물을 한번 떠서 먹고는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얼큰한 국물이 매력적인 멸치 쌈밥인데요. 푹 익은 멸치는 젓가락만 대도 살이 부서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통통한
익은 멸치를 건져 밥과 함께 크게 쌈을 싸먹으면 비린맛 없이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데요. 부산 맛도 있고 채소하고 어울려서 싸먹기 아주 좋은 맛이에요. 직접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먹어보니 맛있어서 두 공기 정도는 뚝딱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지 않았나 싶고. 우거지가 듬뿍 들어가 깊고 시원한 국물도 별미지만 새콤달콤하게 무쳐낸 멸치 회무침 역시 밥도둑입니다. 한번 중독되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런 맛이. 아, 보통 회무침보다 조금 더? 꼬들꼬들하고 고소하고 밥이랑 잘 어울리는 메뉴다. 수작업으로 깨끗이 손질한 멸치에 얇게 채썬 무와 향긋한 미나리 그리고 각종 양념을 더해 무쳐주면 새콤달콤 입맛 사로잡는 멸치 회무침이 완성되는데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남도 멸치의 풍부한 맛을 즐겨봅니다. 갯배 선착장 주변에는 생선구이집이 줄지어 있는데요.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 잡아온 다양한 생선을 모둠구이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차려대니 계절에 따라 생선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손님 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생선에 소금을 뿌려 초벌해줍니다. 간수가 충분히 빠진 오래된 소금을 사용해야 쓴맛이 없다는데요. 초벌구이를 하면 생선 기름이 적당히 제거돼 센 불에서도 쉽게 타지 않고 굽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념 없이 즐기는 소금구이는 생선과 소금, 굽는 기술에 따라 맛이 좌우되는데요. 바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와요, 생선이. 싱싱한 거 바로바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갓 지은 돌솥밥에 푸짐한 생선구이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밥상. 초벌한 생선을 숯불 위에서 다시 한번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기름기는 쏙 빠지고 육질은 더 부드러워지는데요. 불맛까지 가득 머금은 생선구이를 뜨끈한 밥에 올려 먹으면 입안 가득 고소한 풍미가 퍼집니다. 씹는데 쫄깃해요. 푸석한 맛이 없어요. 쫄깃쫄깃. 까다로운 아이 입맛에도 딱입니다. 시원한 맛이 일품인 맑은 생태전골은 이 집의 또 다른 별미인데요. 먼저 껍질과 내장을 깨끗이 제거한 생태를 먹기 좋게 손질해줍니다. 살이 부드러운 생태는 부스러지기 쉬워 국물을 먼저 끓여주는데요. 오직 무와 소금만으로 국물을 내는 것이 강원도 전통 방식입니다. 여기에 청양고추로 칼칼한 맛을 더한 국물에 생태를 넣고 푹 끓이다가 양파와 미나리를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살려주고 마지막으로 팽이버섯까지 더해 팔팔 끓여주면 완성! 입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부드러운 생태살과 담백하고 깊은 국물 맛에 막힌 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껴봅니다. 그럼 이번엔 서산의 대표 별미를 맛보러 가볼까요? 천수만은 서해안 최대 굴 산지입니다. 굴이 몸에 좋다는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
이곳에서는 알이 통통하게 오랜 굴이 주인공인 건강밥상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서산의 자랑거리 영양굴밥입니다. 가늘도는 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맛있는 가을 무하고 쌀에다가 많이 나오는 굴과 함께 무굴밥을 지어서 먹던 게 유래가 된 거예요. 먼저 솥에 천수만 간척지에서 수확한 질 좋은 쌀을 넣고 굴을 듬뿍 얹어줍니다. 그 위에 새송이버섯은 물론 고소한 호두와 대추, 거기에 은행까지 고명으로 올려주는데요. 밥이 지어지는 동안 영양굴밥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어리굴젓을 준비합니다. 향을 내내 하고 섞어줘요. 자연산 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굴로 젓갈을 담아서 뭐 태조 이성계에게 무학대사가 진상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는 걸로 봐 아주 오래전부터 해서 먹었던 굴젓 같습니다. 일주일간 발효시킨 자연산 굴에 뜨거운 물에 갠 고춧가루와 물엿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양파, 대파, 생강 질 나간 입맛도 금세 돌아온다는 어리굴젓 완성!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영양굴밥은 기다린 시간만큼 귀한 맛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굴에 은은한 풍미가 스며든 밥에 콩나물과 장아찌, 무생채, 거기에 열무김치까지 넣어 참기름과 간장으로 쓱쓱 비벼 먹으면 입안 가득 감칠맛이 폭발하는데요. 깔끔한 맛, 상큼한 맛, 굴 향기가 딱 퍼지는 맛, 서산 맛. 여기에 입맛을 돋우는 어리굴젓까지 곁들이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바다 향이 느껴져요. 선조들의 지혜가 함께 버무려진 짭짤한 바다 향기에 편하게 밥을 드시고요. 푹 빠져볼 수 있는 맛있는 시간입니다.